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국내 4가구 중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만큼 우리의 삶과 동물은 더 이상 뗄래야 뗄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강아지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그러나 강아지를 향한 애정에서 우러난 인간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안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행되고 있었던 강아지 학대 행위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단미. 인형처럼 앙증맞고 귀여운 생김새를 자랑하는 웰시 코기, 푸들 같은 강아지의 경우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거의 대부분 꼬리가 짧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짧은 꼬리였을 것만 같지만 원래는 긴 꼬리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미용, 위생적 목적으로 견주들이 인위적으로 꼬리를 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짤뚱해서 귀여운 잘린 꼬리가 강아지에게는 학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단미의 역사는 옛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양을 칠때 사용되던 개들의 꼬리가 길어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꼬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개의 꼬리가 광견병의 원인으로 지목돼 더욱 성행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중세 유럽에서는 단미한 개를 사역견으로 인정, 견주는 세금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2020년 현재에는 예전만큼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꼬리가 길어 배변 시 오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견종의 경우 짧은 꼬리로 대변되는 이미지가 있어 귀여움을 위해 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꼬리를 통해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며 달리기나 수영을 할때 꼬리가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미를 한다면 개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꼬리가 없으면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에 호주, 프랑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단미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의 경우 긴 꼬리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썰매견에 한해서만 합법화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의학적 방법에 의해 외과적 수술을 받는 건 괜찮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니 아직도 많은 견주들이 단미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 상처로 인해 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 미용 목적으로만 꼬리를 자르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3위, 염색. 반려동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성장 중인 산업이 있다면 동물 뷰티 산업입니다. 강아지를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이나 신발, 머리핀 등 패션 아이템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이색적인 커트나 형형색색의 염색으로 강아지만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크게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염색이 강아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수의과대 교수에 의하면 염색약은 여러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시력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데요. 사실 염색한 강아지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털 몇 가닥에 색깔을 넣는 브릿지 염색을 넘어 기린이나 호랑이, 스파이더맨 모양으로 전신을 염색시켜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보이게 하는 견주들도 많죠. 지난 2015년에는 러시아 출신 배우이자 모델인 엘레나 레이가 한 파티장 분홍색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고양이를 분홍색으로 전신 염색시켰다가 세균에 감염돼 결국 패혈증으로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분 염색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태국에서는 펫샵을 통해 양쪽 귀를 붉은색으로 염색한 강아지가 갑자기 고열과 가려움증을 앓다 귀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강한 염료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무리 반려견 전용으로 제작된 염색약이라 해도 염색 시술 수술을 받는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당하고, 약을 바른 뒤 10분에서 20분 컬러링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드라이어로 열을 가할 때 받는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이 세상에 과연 염색 시술을 받는 걸 원하는 강아지가 있을까 싶네요. 반려견을 생각한다면 생김새를 더 화려하게 만드는 염색 시술을 받는 것보다 본연의 생김새 그대로를 사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2위, 다니. 근육질의 단단한 몸집과 우아하고 귀족적인 외모를 자랑하는 견종 도베르만. 도베르만 특유의 늠름한 분위기는 뾰족한 귀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베르만의 뾰족한 귀 역시 인위적인 시술 다니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다니 수술은 말 그대로 귀를 자르는 수술로, 도베르만, 핏불 등의 견종이 주로 받는다는데요. 갓 태어난 도베르만의 귀는 길고 뾰족한 모양이 아닌 아래로 넓게 처지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 귀 윤곽이 서서히 잡히는 시점에 가위로 색종이를 오리듯이 귀 끝을 자른 뒤 지지대에 고정. 그 상태로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귀 모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평소 도베르만의 이미지와 크게 다르긴 하나 귀가 옆을 덮은 모습도 참 매력적인데 왜 단위 수술을 시키는 걸까요? 도베르만 견주 대부분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귀가 원래 모양대로 덮여있으면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위 수술이 이렇게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균 위험성 때문에 단위 수술을 하는 거라면 도베르만처럼 귀가 덮여있는 다른 종들도 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도베르만 이외에 단위 수술을 받는 견종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도베르만의 용맹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위해 일부러 뾰족하게 만드는 의학적인 목적을 가져간 미용시술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마취를 한다 하더라도 수술 직후에 마취가 풀리면서 강아지들은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신체 부위를 잃은 일종의 상실감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아지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단위 수술은 불필요한 미용시술로 평가받으며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금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견주가 원하는 도베르만 이미지에 가깝게 만들고자 강제로 귀를 자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걸까요? 1위, 발톱 날리기. 해외에서는 마당이 있는 집이 많아 바깥에서 생활하는 개들도 있지만 한국은 가구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마당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반려견들도 인간과 함께 실내에서 생활하곤 합니다. 때문에 평소 발톱이 잘 갈리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일명 마녀 발톱이 될 정도로 자라기도 하는데요. 견주 중에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강아지의 발톱을 더욱 수월하게 관리하고 실내 바닥과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자 발톱 날리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발톱 날리기란 강아지의 발톱을 통째로 뽑아버리거나 극도로 짧게 깎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 앞서 설명한 편의상의 목적 외에도 발바닥 아래의 두툼한 부분인 패드 가까운 곳까지 발톱을 깊게 깎아주면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자행되는 발톱 날리기에 대한 수의학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슬개골 탈구가 자주 일어나는 특정 견종에게는 일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발톱을 자를 때 신경 쪽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강아지에게 심각한 상처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실제로 발톱을 날릴 때 극도의 고통을 느껴 비명을 지르거나 대소변을 보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사람보다 통증을 잘 참는 개의 습성을 고려하면 비명을 지를 정도의 고통이라면 사람이 손톱이 빠지는 걸 겪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 거의 고문과도 같다는데요. 게다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혈관을 자르면서 염증이 유발되면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타고 들어가 고렴이나 폐혈증 등을 유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수의학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실수로 발톱을 짧게 자르기만 해도 개에 따라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20개에 가까운 모든 발톱을 날리면 발을 건드리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날카로워져 발 건강 관리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관절 질환보다 더 고통스러운 행위를 반복하는 건 동물 학대와 다름없는 것 같네요. 인간과 언어로 소통할 순 없어도 반려동물도 고통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체가 사람이라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자행되는 불필요한 시술과 수술은 말 못하는 강아지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